자, 미국은요, 대선으로 뜨겁습니다.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급부상 중인 마이클 블룸버그, 뉴욕 시장 출신이죠. 블룸버그가 러닝메이트,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부통령은 당신! 이 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화제입니다. 힐러그라는 강력한 러닝메이트를 블룸버그가 얻는다면 엄청나지겠죠.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가 블룸버그 캠프의 여론조사 결과 두 사람의 조합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나왔다. 바로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요.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아웃사이더 후보인 블룸버그의 한계점을 클린턴이 채워줄 수 있고, 클린턴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난번 패배 이후에 어떤 도입부가 없었는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두 사람의 조합은 그야말로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는 태풍의 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에 블룸버그 캠프는 우리는 부통령 관련 추측이 아닌 경선과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알쏭달쏭 입장을 내놨지만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거의 맞다는 거죠.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지에 대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과연 블룸버그가 얼만큼의 위력을 과시할지는 다음 달 3일 14개 주가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에 확인될 전망입니다. 윤 선생님, 혹시 미국 대선도 이거 뭐 예측 가능합니까? 아니, 되게 재밌네요. 다 돼. 일부는 다 돼. 선거는 다 돼. 트럼프가 부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우리 식으로 치면 트럼프가 한 중견기업 정도 된다면. 그래요? 블룸버그는 재벌인 거죠. 30, 40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. 트럼프보다 돈 더 많다. 예, 그리고 블룸버그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TV만 틀면 블룸버그 광고가 나옵니다. 그렇죠. 저분은 광고로 일 다 하고 있고,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블룸버그에 대해서 좀 박수를 치고 있는 게,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TV 물량 광고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이제 유권자들을 묶어 놓고 있는 효과가 있다. 미국 민주당. 그렇죠. 예. 블룸버그는 자기가 지금 한 3등, 4등 정도인데 뒤로 가면 이제 1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거가 있는 거죠. 민주당의 보수 지지자들 볼 때 블룸버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. 하지만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사람, 블룸버그의 캐치프레이즈는 그거거든요. 내가 돈이 더 많고. 내가 별로 약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트럼프 이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. 돈으로 따지면 돈, 뭐 팁, 영향력으로 따지면 영향력. 나는 방송국 통신사도 있어. 이런 거니까. 블룸버그 통신이 블룸버그 거예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블룸버그군요? 예. 사수성가한 사람이죠, 거기다가. 예. 그럼 블룸버그 후보가 돈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. 블룸버그 채널 그 팁 있잖아요. 당연히 그분 거고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열흘 있다 왔는데. 다녀오셨잖아요. 예, TV를 틀면은 계속 블룸버그 광고밖에 안 나와요. 다른 후보는 광고를 때리질 않고. 그리고 이제 부티지지라고 요즘 이제 뜨고 있는 후보한테 그 유엔프식 경선 끝나고 나서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이, 자, 블룸버그는 아직 참가를 안 했지만, 아직 이제 등장 안 했잖아요, 이제 경선에는. 예. 그렇지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, 그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 돈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, 이렇게 물어봅니다. 예. 그래서 부티지지가 뜨고 있는 이유가 그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지금 블룸버그하고 힐러리는 중도층을 흡수하기 때문에 만약에 샌더스처럼 양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면은 중간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갈 가능성이 크지만, 지금 이 조합, 블룸버그, 힐러리 이 조합이 나타나게 되면 중도층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.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죠.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정치 후원금 모집인데, 그냥 구원금 모집 안 해요. 필요 없죠. 그냥 내돈 쓸게. 내돈 쓸게. 1200억 지금 뭐 썼대나. 그렇군요. 미국도 뭐 비슷하네요. 미국이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도 뭐 무당파, 중도층이 많아서 그걸 흡수하는 데가 이긴다. 네. 상당히 심플하군요. 아마 1조 내지 1조 5천억은 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대단한 돈. 대단한 돈.